그럼 이제 우리가 과장님에게 좀 이제 기대해 보는 게 있겠죠. 질문은 생략하겠어요.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붙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벤츠 풀체인지 이거 이제 시승을 하러 나왔는데 다른 유튜버들은 이제 다 그 E300 AMG 라인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특별하게 E300 익스클루시브 또 요걸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 베이비 S클래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를 끌고 갖고 나왔는데 어땠는가요? 좀 S클래스 느낌 살짝 나나요? 계약률이 보니까 AMG 라인이 좀 더 많이 계약했다 그래요. 요 익스클루시브보다 요 익스클루시브가 요 블랙이 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차가 또 승차감이 살짝 달라요. BMW의 M과 일반 럭셔리 모델 같이 얘는 컴포트 이제 서스펜션이 들어갔는데 전 컴포트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살짝 부들부들한 거. 그래서 저는 또 요 차의 승차감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또 요 벤츠 E300 관심 있으신 분들 곧 구매 예정이신 분들 오늘 영상 봐주시고 제가 또 다음엔 AMG 라인까지 시승해서 한번 어떤 게 더 난지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근데 차주님이 어디 계시지? 까꿍. 까꿍 안녕하세요. 신박하게 등장하시네. 이제는 그냥 등장하는 게 좀 심심하죠. 네. 이쪽 오세요.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또 벤츠 임 과장님과 함께 또 이 클래스를 또 갖고 나와봤는데 어때 이거 인기 폭발인가요 지금? 아 그럼요. 한 3-4달 정도 네. 기다려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래요. 네, 현재는 그래요. 그리고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그때 AMG 라인 나온 거 중에 프리미어 에디션 있잖아요. 1억 500만 원짜리. 네, 한정판 알파인 그레이 차량 네. 색상이죠. 1억 500만 원짜리 누가 사냐 했잖아요. 3시간 반 만에 완판이 됐더만요. 맞아요. 야, 돈 많은 분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것도 할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네. 오늘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구독자들은 임과장이 나오면 네.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요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요. 요번에 그 5시리즈 따라한 거 있잖아요.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 그게 없어야 더 예쁜 것 같아요. 얘가 AMG랑 같이 그게 있으면 좀 뭔가 좀 양스럽지 않아요? 발광이 나오면 고급스럽겠죠. 네. 왜냐하면 저는 네. 얘는 오히려 발광을 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요 삼각뼈를 보고 달리는 거거든요. AMG 라인 같은 경우는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고 뭔가 스포티하니까 좀 어울리는데 야, 이 녀석은 그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이 크롬 라인이 이거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몰라. 이거 실물로 보시는 분들은 진짜 와, 익스클루시브 상당히 고급스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살짝 요 디젤 같은 소리가 살짝 들려오거든요. 근데 이게 사기통의 한계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요 점이 좀 살짝 아쉽다. 그 S클래스는 이런 소리조차 안 들리잖아요. 사실 E클래스 사실 분들은 외관이나 이런 거 보지 말고 그게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엔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꽉 한번 들어보고 사세요. 근데 이게 또 이번에 방음이 엄청 잘 돼서 실내에선 또 진짜 조용하거든요. 근데 눈빛이 네. 상당히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이거 디지털 라이트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 최대 전방 600m 넘게 비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조사거리는 네. 뭐 사람이 볼 수 있는 끝까지 네. 이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몽골인 수준이네요. 네. 원래 디지털 라이트가 이제 캐릭터라든지 아이콘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바닥에 조사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뭐 위험하다 경고도 해주고 이런 네네. 기능이 추가된 게 이제 디지털 라이트입니다. 옛날엔 여기 위에 하나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밑에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강렬하면서 이제는 좀 부드러워진 부드러워졌죠. 요 네네. 눈빛 변한 거는 정말 디자인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세단들이 디자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전 요쪽 라인이 전형적인 세단 느낌이 아니고 살짝 쿠페형 라인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놔서 차가 좀 더 이렇게 늘씬해 보이고 이쁘게 이거 되게 잘 맞는 것 같거든요. 저 보면 전시장에서 봤을 때 이거 한국 타이어였거든요. 왜 수입차에선 한국 타이어를 넣어주고 그때 저번에 G80 시승할 때는 또 수입 타이어를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요번엔 피렐리가 들어있네요. 저희가 이제 생산 연월에 따라서 네. 계속 이제 랜덤으로 바뀝니다. 이 휠이 그 AMG 라인 기본에 들어가는 휠 있잖아요. 그 휠보단 이게 더 이쁘거든요. 익스클루시브 고르시는 분들은 요 휠 실망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우리 S클래스 딱 키가 있는데요. 요거 갖고 내가 E클래스를 타도 요 키를 자연스럽게 어디에 딱 올려놔. 그러면 차 좀 아는 사람들은 쟤 S 타고 왔구나. 그죠? 신형인 거죠. 네. 그리고 어둠 속에서만 이 차를 살짝 보여줘요. 나 먼저 갈게 이러고 쟤 S 타고 간다. 태우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소개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플러싱 오토 타입이 들어가서 요것조차 착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런 데는 진짜로 뭔가 하극상을 노릴 정도로 잘 만들어 놨어요. 요 손잡이는 정말 S클래스 뺨치고 이 바뀐 실내 이게 참 예술이죠.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브라운 시트가 들어갔는데 이 색상이 제일 인기 많죠. 통키 브라운 시트인데요. 때도 많이 안 타고 그리고 색감까지 줄 수 있는 요 시트고 허벅지 받침 있잖아요. 요게 살짝 이렇게 조개 모양 같이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여기서 허벅지가 꺾이는 이 라인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끝나누기 느낌이 나는 게요 팔걸이 모양 아시죠?
벤츠에서 좀 낮은 급에 이거 들어가잖아요. A 시리즈 같은 거. 네. 예, 요런 게 딱 들어가는데, 여기를 보면, 아, 요거는 이제 S 클래스급은 아니다. 하지만 요쪽 라인하고 이제 제일 많이 변한 게 요 부메스터. 아, 요 부메스터가 드디어 4D로 들어가요. E300 이상 모델부터 들어가는데, 이제 17개로 들어가고, 4D 느껴봤죠? 4D 느껴봤죠? 알죠? 우리 영화 가서 4D 보면 어때요? 소리가 3D로 들려오는데, 거기서 물도 튀기고, 막 연기까지 나오잖아요. 이 차도 물하고 연기 다 튀나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 그 시트에서 꽝꽝꽝 울려주거든요. 이게 뭔가 그 베이스가 튕겨주듯이. 그래서 마사지 시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하게 튀겨줘요. 그래서 재밌는 음악이나 막 웅장한 음악을 들을 때 효과가 장난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저는 요 AMG 그때 잠자리 핸들을 타봤기 때문에 지금 이 핸들이 이제 오히려 좀 더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GV80 있잖아요. 그거 다 타면은 지금 E클래스로 그걸 바꿀까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AMG 라인으로 갈 것이냐, E300 아니면 요 익스클루시브로 갈 거냐, 요거는 오늘 운전을 해보고 좀 결정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승차감에 따라서 어떤 게 더 나을지 오늘 그걸 좀 판단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건 좀 이따 좀 기대해 주세요. 아, 과장님, 근데 이거 실제로 저는 예전에 전시장에서 봤지만 처음 보고 사러 오시는 분들, 요 뒷모습 뭐라 그래요 이거? 호불호가 많이 갈려서 약간 거부감 가지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나와서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네요. 아, 자연스러워요? 예, 예. 저는 사실 요거를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은 아직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확 이쁘다라는 느낌이 진짜 아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요즘에 모든 메이커들이 요 테일램프에다가 자기네 메이커 모양을 많이 넣더라고요. 또 현대만 해도 보면은 산타페에도 H자 넣잖아요. 그런 듯이 여기도 좀 넣기는 하는데, 요게 또 길거리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 이제 저건 벤츠 E클래스구나. 설마 다음에 S클래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좀 폭망 아닌가요? S클래스까지 이렇게 나오면?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안 돼, 그건 막아줘요, 제발. 그거는 제발 막아줘요, 알았죠? 여기 S클래스까지 별을 넣지는 말아줘요. 저번에 그 AMG 라인은 여기에 그 공기 역학을 위해서 이게 갈코리들이 달려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딱히 그게 없어요. 그리고 요쪽에 보면은 요쪽도 이제 AMG 라인하고 좀 다르게,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좀 이제 가짜 머플러다. AMG 라인도 가짜 머플러거든요? 모양만 좀 더 강력하게 있을 뿐. 그래서 뒷모습의 스포티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AMG 라인이 좀 더 이쁜 것 같긴 해요. 아, 보통은 그 AMG 차량이랑 이제 비교하면 익스클루시브 차량이 1cm 더 높습니다. 차체는 동일하지만 1cm 더 높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승차감이 좀 더 물렁물렁하고, AMG 차량은 이제 스포티하면서도 공기 저항 계수가 이제 낮아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높이가 좀 더 이렇게 낮다는 거네요, 이쪽이. 네, 맞아요. 훨씬 옆모습이랑 이런 게 훨씬 더 스포티해 보이긴 하겠네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요, 저 요 트렁크 공간이 엄청 넓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네, 많이 넓어졌어요. 보기에도 넓지 않나요? 네, 이게 원래 이런 수입차 같은 경우는 길어도 폭이 좁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폭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S클래스급인데요, 차가? 거의 뭐 지금은 이제 골프백 4개 정도는, 네, 예, 그냥 실리지 않을까. 그냥은 아닐 것 같고 좀 힘겹게 힘겹게 골프백 4개는 실릴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우리 항상 이게 그 트렁크를 닫을 때, 네, 정박함! 바당캉! 정박한데요 아직? 예전에 막 부서지는 소리 났잖아요. 아, 그거보단 나아졌다. 네. 예전에는 벤츠 이거 트렁크 닫잖아요, 여기 저희 번호판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저희가 이제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거죠, 드디어. 아, 조금 더 부드러워졌지. 처음 보는 사람은 아직은 좀 경박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차가 커졌다고 느껴지는 게, 일단 전장이 15mm 늘어나고 실내도 커졌거든요. 또 휠베이스가 20mm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와, 차 크게 좀 그래도 이번에 잘 만들었다. 전체적으로 이제 5m가 넘거든요, 차 길이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네, 그 신형 S클래스 W223, 네, 모델에서 이제 같은 플랫폼을 썼어요. 아, S랑요? 네네. 오. MRA2. 네.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차체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트렁크가 많이 커졌네. 맞아요. 네, 이 클래스가 원래 진짜 좁다고 난리 없었거든요. 거의 뭐 아반떼 크기 실내였잖아요. BMW 다닐 때 욕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오, 시리즈가 좀 컸죠. 네. 네. 기억을 잊었네요. 네. 아, 힘들어. 아니, 집에 정수기 놓으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돈 아깝게 빨리 털어. 아유, 힘들어. 씨. 아니, 또 인터넷은 왜 이렇게 느려 또? 인터넷도 바꿔야겠네요. 무슨 인터넷이야 또? 그것도 다 돈이야. 아껴야지 진짜. 아니,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손해인 거 몰라요? 국내 가입자수 독보적 1위,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요. 77만원?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 없겠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아정당 17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도 77만원 받으러 가자.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듀얼 선루프가 들어가잖아요. 다 이렇게 저 S클래스 타봤잖아요. 이쪽에 이제 파노라마 형식으로 듀얼로 들어가. 이게 원래 플래그십 차에만 있는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그쪽 문으로 하늘을 볼 수 있죠. 너무 좋습니다. 거의 가장 많이 바뀐 게 이 슈퍼스크린이잖아요, 지금. 이 슈퍼스크린이 원래 E300 익스클루시브에는 안 들어가요. 이건 시승차에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305만 원인가 그래요. 근데 AMG 라인은 기본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옵션 때문에 AMG 라인으로 가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내비게이션 이거 화면 보이죠? 이 화면이 사람들 은 뭐 티맵이 들어갔다 이런데 아직 티맵이라기보다 티맵의 정보가 들어간 이제 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 안내랑 이런 게 예전처럼 산으로 알려주거나 내가 모르는 들고 강으로 알려주거나 이러질 않아요. 회의도 하고 이걸로 막 영상도 만들고 틱톡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요?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을까요? 차에서 업무를 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운전하다가 하이 데니스. 근데 진짜 좀 벤츠라는 그 마크만 버리고 보면은 사실 이 실내 같은 경우는 G80, 특히 제네시스가 엄청나게 좀 잘 만드는 것 같긴 해요. 특히 이 수납 공간 있잖아요, 이런데. 이런데도 그렇고 여기도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컵홀더랑 이런 거를. 여기다가 컵을 몇 개 꽂고 나면은 이 무선 충전은 거의 좀 무용지물이고 이쪽에 살짝의 공간 있는 정도? 밖에 안 되고 수납 공간적인 면이 항상 수입차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뒷좌석에 가면은 이제 G80하고 차이점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단 가장 잘한 거 이 시트, 여기도 조개 모양, 이 허벅지 라인. 제가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고 이 허벅지 받쳐주는 이 느낌이 이게 장기간 갔을 때도 되게 편할 것 같더라고, 이렇게 딱 하면은. 그런데 그때 또 G80을 타니까 거기도 시트가 또 굉장히 잘 돼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중간 라인업 E클래스 5 시리즈 G80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차가 잘 나온다, 이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불만이었던 게 이제 등받이 조절이 안 되니까. 아, 맞아요. 네, G80을 네. 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트가 좀만 눕혀져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좀 이게 아쉬워요. 조절이 살짝만 됐으면 어땠을까. 이거랑 이제 요 도시락 부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경쟁차에 비해서, 그러니까 특히 좀 더 이렇게 메리트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좋아요. 컵홀더가 따로 나오는 부분. 진짜 요 밑에 급은 컵홀더가 여기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도 못 얹어요. 그래도 여기는 살짝 S클래스 같이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여기 핸드폰 꽂으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 핸드폰 꽂으려면은 열 받아가지고 안 꽂아요. 거의 꽂히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요 시트 색상은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아니고요, 이게 43만원인가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들어간 거. 네. 요거는 따로 옵션 추가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옵션 추가가 들어간 요 차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도 거의 가격이 9천만원이잖아요. 네, 8,900. 그런데 요런데 좀 버튼이 이런 게 없다는 게 요런 게 좀 고급스러움에서 떨어지거든요. 뒷좌석 사람들은 어떤 버튼도 누를 수가 없고 그냥 요게 창문 열고 닫고 아니면은 여기 열선 요런 거 정도밖에 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안 좋아하는 거, 저는 이 선블라이드 없는 차를 진짜 근데 이 디자인은 너무 좀 멋있어요.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가 E300부터는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기본이죠. 네. 네. 이런 부분들이 분위기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저희 차의 좀 프리미엄함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옵션이 그 도로 상황이나 네. 그 방향등을 켜거나 하면 네. 같이 연동해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위험 상황 때 빨간색으로 막 빛나고. 네네. 그리고 음악 나올 때도 거기에 맞춰서 또 막 바뀌더라고요. 아, 맞아요. 음악 나올 때 네. 이 비트에 따라서 이게 반짝반짝 거리니까 그게 너무 막 멋있더라고요. G80 같은 경우는 워낙 고급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은은한 불빛을 해줬는데, 이 차는 진짜 익스클루시브지만 실내에 탔을 때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게끔 잘 만들었어요. 제가 또 시승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저번 G80 시승할 때는요 제가 운전을 다 하고 내릴 때 허리 아픔이 살짝 있었거든요. 차가 생각보다 좀 많이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요 점이 조금 아쉽다, 이것만 개선됐으면 지구공 대신 사도 될 법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 차는 지금 일단 처음 탑승했을 때 생각보다 차가 좀 부드러워요. 요 E300하고 E220D는 이제 컨버트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좀 편안한 승차감을 위하신 분들은 이 익스클루시브를 많이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E300 AMG 라인이랑 E200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질리티 서스펜션, 그러니까 좀 더 BMW의 M 서스펜션 같이 좀 단단하고 묵직한 서스펜션이 들어가는데, 확실히 저는 요 서스펜션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출렁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얘기했지만 따로 옵션으로 엔지니어링 패키지라고 있어요. 그 500만원 넘는 거, 그거 넣으면 이제 뒷바퀴 조향이랑 에어 서스펜션은 다 들어가는데, 벤츠는 아시겠지만 포르쉐처럼 내가 넣은 옵션이 달린 차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해요. 이번에 벤츠에서 진짜 이를 갈고 티맵 정보를 넣어서 이렇게 내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야 이게 진짜 얼마나 좀 현실성 있게, 여기는 증강현실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냥 일반 내비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티맵을 안 쓰고 내가 벤츠 내비만 보고도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한번 켜봤어요. 이렇게 전방 카메라 화면이 이렇게 되게 선명하게 나오니까 이런 지금 되게 좁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이런 데서도 되게 안전하게 갈 수가 있고, 특히 지하주차장 좁은 데 들어갈 때 있잖아, 빙글빙글 돌 때, 그럴 때도 요 기능 하나 있으면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회전, 얘가 이런 편의성은
나쁘지 않네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G80에 나오던 그 증강현실 내비가 저는 좀 더 되게 현실성 있고 알아보기 쉬웠거든요. 얘를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좌회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헷갈려. 어디서 하라는 건지 갑자기 공중에 떠 있어. 이게 이거 어디서 하라는 거야? 여기 맞죠? 여기 갑자기 그냥 공중에 네. 이게 떠 있어 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 멀어졌다가 가까이 가니까 이제 더 커지네요. 사실 이런 맵 같은 거 볼 때 좀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빠르게 상황 판단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떠버리면 내가 가늠이 안 되는 거야. 내가 특히 모르는 초행길 달릴 때. 그래서 이것만 좀 더 개선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전에 벤츠 이 클래스 타던 분들 가장 불만이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9단 변속기가 들어가면서 이쪽이 되게 이게 넓어서 다리 공간이 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다가 발을 엑셀로 바꿨을 때 이 공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차폭이 좀 넓어졌거든요. 차폭이 30mm 넓어져서 이게 좀 공간이 커졌다고는 하는데 막상 가려면은 아직도 발이 살짝 오른쪽에 벽에 걸려요. 이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번작에 비해서 훨씬 편해졌어요. 그거랑 이제 두 번째로 이 주행소음 열소음 차단 네. 그 글래스가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게 또 많이 좋아졌죠. 저는 소음도 소음인데 이제 열 차단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여기다 썬팅까지 좀 잘 발라놓으면은 이런 점은 정말 좀 괜찮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엑셀을 쫙 밟아주면은 이게 특유의 4기통에 어쩔 수 없는 엔진 소음은 살짝 들려오긴 하는데 막상 가속이 붙으면은 그래도 이 바깥에 외부의 소음에서는 정말 많이 조용해졌어요. 과장님 근데 이전에는 이 클래스가 2350이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마력이 거의 300마력에 가깝단 말이에요. 299마력인가? 그런데 요번에 258마력으로 이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능적으로는 좀 더 별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번부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능에서 좀 더 안 좋아졌다 이런 걸 전혀 못 느끼겠어요. 이제 수치상으로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터가 들어간 것은 표시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숨어져 있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았죠. 그리고 애초에 이 클래스를 타면서 이제 마력이 막 고마력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벤츠를 타면서 나쁘지 않은 주행을 하고 막 깡에 막 서스펜션의 편안함을 느끼는 건 아니지만 무난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타는 거라서 마력이 좀 낮아졌다고 해서 그게 전혀 체감이 되진 않아요. 스포츠 모드 한번 달려봐야겠죠. 제가 스포츠 모드를 한번 밟아봤는데 과장님 이 차는 진짜 편안하게 타는 차네요. 지금 스포츠 모드 바꾼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편안해서요. 전혀 변하는 게 많이 없네요. 이걸 느끼려면 곧 나올 2450을 노려봐야겠네. 6기통짜리. 그건 다르겠죠. 네, 근데 저는 그게 1억 2천만 원이 넘잖아요. 네. 진짜 그거라면 저는 거기서 뒤에 할부 좀 더 끊어서 S를 살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래도 한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350D가 없어지고 450D로 나와서 네. 그래서 금액이 좀 있습니다. 1억 근데... 7천. 그 AMG 라인 아닌 것도 싸거든요. 그게 아직 아닌 것도 1억 4천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2천만 원 차이 나기 때문에 2450을 가느니 저는 오히려 S를 갈 것 같아요. 최하급이더라도. 제가 아까 이 클래스 좀 단점만 많이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이 변한 게 이 엑셀이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통통 튀기는 느낌은 없고 얘가 되게 묵직하게 깔아서 가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요 느낌이 저는 되게 좀 고급차의 플래그십을 타고 있는 듯한 이 엑셀 반응이에요. 요렇게 좀 안정적인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E클래스 이건 굉장히 좀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차가 지금 일단 사람들이 가장 고민을 하죠. E클래스 살 거냐, G80 살 거냐, O시리즈 살 거냐. 이거 8,990만 원이거든요. O시리즈 530i 그거 지금 8,870인가 그래요. 하지만 그냥이겠습니까? 걘 또 할인을 해줘요. 그리고 G80 같은 경우 3.5를 넣어야 거의 9천만 원 뭐 그 정도가 좀 넘어가긴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과장님에게 좀 이제 기대해 보는 게 있겠죠. 질문은 생략하겠어요.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붙어주세요. 네.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시죠. 아직까지는 네. 대기 계약이 많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아직까지는 프로모션이 없지만 만약에 대기 계약이 좀 해소가 된다면 물량이 좀 풀린다면 조금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우린 굳이 어떤 단어를 넣지 않았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알겠죠? 그리고 요번 연말에 가면은 아직 뭐 많이 남긴 했지만 한 1년만 기다리면 좀 더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만약에 차가 남는다 그래서 연말에 차가 남는다 이러면은 좀 가능성이 있죠. 한 장 정도? 돈 천? 한 장은 안 될 것 같고 제가 반장 정도? 반장 정도? 네. 반장에 반장 더 얹어서 안 돼요? 뭐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빨리 운전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할인 안 받고 산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 기분 내고 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경쟁 차량에 비해서 사실 E클래스 특히 벤츠 자체가 차량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O시리즈, E클래스, G80 이런 거를 한 번씩 다 시승을 해보고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또 엄청나게 큰 가격 차이가 아니어서 저 같은 카푸어는 그것도 할부 끊음직이 보통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알죠 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승만이 답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좀 주행 성능이 나에게 어울리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 가장 좋은 게 와 E클래스는 허리가 안 아프네.
실내 고급감이나 뭔가 옵션 G80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근데 요 승차감에 이런 출렁임 푹신거림은 저는 이 익스클루시브 요거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직 AMG 라인은 또 타보지 않았지만 익스클루시브로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 차는 이제 4기통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인 연비가 11km가 넘거든요. 요 차를 고급유 넣을 필요 없고 일반유 넣으면서 연비가 10km 이상씩 계속 나와주니까 유지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G80은 유지비가 꿈이거든요. 저희 GV80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GV80보다 승차감 훨씬 좋지 않아요? 그치? 와, 역시 세단의 이 클래스가 답인가? 또 저희 임과장님한테 또 벤츠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분은 어떻게든 좀 제일 싸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설명란에 연락처랑 띄워놓을 테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벤츠 연락 많이 오죠? 네네. 시승하러 방문해주시고요. 네. 제가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기회에 또 이 클래스 또 인기 많아져가지고 저도 지금 익스클루시브냐 AMG 라인이냐 계속 고민 중이거든요. GV80의 다음 차는 이 클래스로 거의 가는 걸로 마음에 확정을 했어요. 야, 허리가 안 아프네 이거. 좋은데요 이거, 허리 안 아픈 거? 이상 재벌이었습니다.